안녕하세요. 달콤합니다. 은하수, 은하 제비꽃입니다. 은하 제비꽃이요. 자, 요렇게 아주 그냥 점점점점점 적게 하고 보라색 비슷하게 요렇게 점이 찍혀 있는 제비꽃이에요. 오늘 요거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샤넬향 제비꽃이고요. 청아 제비꽃이에요. 뭐, 하츠네 제비꽃, 뭐, 이, 막, 그 제비꽃 이름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 제비꽃은 잘 자랍니다요. 배수만 잘 되게 하면 이렇게 목질화가 돼갖고 목대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자랍니다요. 노지에 심으면은 이 씨가 떨어져가지고요. 발화가 돼가지고도 많이 이렇게 자랍니다. 우리 마당에 미국 제비꽃이라고 있는데요. 약재래도 쓰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번식이 잘 돼요. 너무너무 번식이 잘 돼요. 월동도 잘 되고, 제비꽃들이 보면 보통 그렇게 잘 자랍니다요. 여기, 지금 요렇게 해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요. 이거는 제가 안 키워봤지만요. 제비꽃들은요, 토종 제비꽃도 그렇고, 뭐 양지에서도 그렇고 음지에서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 자라는 아이들이 제비꽃이에요. 그래서 제비꽃들은 번식도 잘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노지에 심으실 때는 조금 좀 고려를 해보고 심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씨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뭐 기하급수적으로 뭐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제비꽃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거는 조금 좀 이렇게 저기를 해보고 키우시면 좋은데요. 제가 얘는 키워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노지에 심기보다는 이렇게 화분에 심습니다. 자, 요거는 요번에 우물정 진주바이소에서 가지고 온 화분 18,000원짜리인데요. 여기에다가 한번 심어 볼게요. 제비꽃은 약간 봉긋하게 이렇게 심으면 또 씨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발화도 시켜도 되고요. 이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번식을 잘할 수가 있어요. 자, 흙을 밑에 란석을 많이 깔고요. 자, 요렇게 해서 배수 잘 되는 흙을 요렇게 얹었어요. 요걸 재활용 나온 흙이에요. 자, 요렇게 심고 나온 거를, 구매한 흙 있죠? 그거를 약간 좀 섞어가지고 요렇게 해놨어요. 하나 뽑아볼게요. 자, 아, 요것도 흙은 요렇게 된 거, 요렇게 그 약간 좀요 나무 껍질 이렇게 들어간 거 요거는 제가 그 신기토로 알고 있어요. 자, 요렇게 보면은 고기에다 요렇게 돼서 나왔거든요. 자, 위에 보니까 뿌리가 아직도 안 보여요. 자, 한번 볼게요.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머야. 세상에나. 뿌리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아이고야, 참.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다 뽑아 볼게요, 그냥.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뽑아볼게요. 이게 작업이 돼서 나왔나 봐요. 이렇게. 자, 다른 건 없고 다 이렇게 돼서 나왔네요. 한 뿌리로 된 것도 있고 두 뿌리로 된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뿌리를 잘 펼치세요. 이렇게 잘 자랍니다요. 보통 다 이렇게 두 촉을 이렇게 모아 심기 해놨네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쫙 펼쳐 넣으세요. 이렇게 조금 더 흙을 더 얹어줄까요? 조금 약간 좀 봉긋해야 되거든요. 배수 잘 되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갖고 배합을 해주세요. 잘 자랍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요. 옆으로 이렇게 해서 눕히세요. 아이고 참, 이것도 참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 이렇게 깜찍스럽네요. 또 나름대로는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다가요. 위에다가 이렇게 얹으세요. 흙을. 자, 이렇게. 너무 작아서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세우세요. 똑같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해서. 위로 세우세요. 이렇게요. 잘 세우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 이렇게 세웠어요. 바깥으로 세운 다음에 이렇게 흙 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또뭐 요걸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하시면 또잘 되지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 요것도요. 또 요렇게 세웁니다. 안쪽으로. 자, 요런 식으로요. 6개예요. 이렇게 분실, 유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잘 해서 세우시고요.
바깥으로 이렇게 흙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깥에 여유분이 이렇게 많게 심은 건요, 안으로 이렇게 모아 심기 했잖아요. 나중에 씨가 흩어져서 이렇게 바깥에 저기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 심기 했습니다. 자, 수저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 부위 있잖아요. 요거, 그 위에 그 순, 여기 나오는 것까지 흙을 이렇게 잘 채워주세요. 저는 이런 거를 할 때 수저로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볼듯 말듯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쏙 들어간 건 위로 조금 이렇게 빼 올리시고요. 가운데를 봉긋하게 해서 심어야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예쁩니다. 이렇게 내려간 거는 조금 위로 이렇게 올려서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 테두리보다. 야생아들은 이렇게 심어줘야지 나중에 좀 예쁘고요. 한 1년 지나면 이래도요. 이게 푹 가라앉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사로 복도 해주세요. 자, 요거는요. 신종 장구채 이렇게 가져온 아이인데요. 화분은 요거 예전에 요거 토둥이 다육에서 이렇게 구매한 건데요. 요렇게 생긴 여주 화분이에요. 여기다 한번 심어 볼게요. 흙은요, 배수 잘 되게 이렇게 비볐습니다. 마사가 한 50 이상 들어가도록 요렇게 해가지고 잘 비볐습니다. 재활용 나온 거를 요렇게 지금 비볐어요. 그래가지고 저 프로스는 하여튼 마사가 한 50에 흙 한 40, 펄라이트 한 10 요정도로 들어가게 비볐다고 보시면 돼요. 배수 잘 되게 이렇게 해서 비볐습니다. 요즘 화초가 왔는데요. 이렇게 괜찮은 흙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런 흙들은 그냥 재활용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혼합을 해서 씁니다. 계피가루 좀 넣고 이렇게 혼합을 좀 해보세요. 자, 포트에서 빼봤는데요. 너무 흙이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털어보시면. 자, 그 아까 그 나무 부엽토가 있는 요 흙이 제가 신기토로 알고 있어요. 그 신기토에다가 마사를 좀 넣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월동이 잘 된다고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씨를 이거를 수입을 해서 제가 듣기로는요, 농장에서 씨를 수입을 해 갖고 와서 이렇게 심어서 키워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신종 장구채가 다년생으로 자라는지 아니면 씨를 말아야 해서 되는지 아직도 그걸 나와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흙이요, 올여름 올가을까지 1년은 충분하게 이게 살 수가 있어요. 흙이 나쁘지가 않아요. 요 잘 요렇게 배합을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털지 않고 그대로 심어줍니다. 화분에다가 요렇게 얹어 보세요. 여기 딱 맞는 사이즈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화분에다가 요렇게 맞추셔 가지고 그 흙을 터실 때 화분에 맞는 사이즈 고까지만 터세요. 요 화분이 조금 좀 깊으신 분들은 그렇게 터시면 되고, 전 화분이 약간 좀 길이가 낮아요. 그래서 조금 요렇게 맞게끔 요렇게 털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요런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냥 연탄가리가 된 거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바깥에 흙 채워줍니다. 이렇게 살살. 흙 다 채우고요. 마사로 요렇게 복도까지 다 끝냈어요. 자, 물을 듬뿍 주십니다요. 장구채는 제가 키워보니까요, 보통 여름까지 꽃이 잘 펴요. 잘 폈다가 여름에 씨가 엄청 맺혀요. 꽃도 막 엄청 핍니다요. 그리고 씨를 받아서 이렇게 뿌려야 될 거예요. 엄청 뭐 씨가 뭐 보통 많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우시는데요. 꽃이 많이 열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작년에 뭐 장구채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이름이. 근데 요거 이제 이름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까? 참고하셔서 이렇게 한번 길러보세요. 단연초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년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씨를 받아서 내년에 이렇게 뿌린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얘는요, 월동이 뭐 잘 된다곤 하는데 저 장구채 작년에 키우던 거요, 노지에 다 심어놨거든요. 여름에.
그런데 지금 봄에 날런지 어쩔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요. 씨가 떨어진 거 작년 여름 되기 전에 씨가 엄청나게 올라왔었어요. 근데 여름에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씨를 뿌리실 때는 가을에 이렇게 9월달쯤에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봄 파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름 되기 전에 자연발화가 돼서 난 게 다 이렇게 죽어버리더라고요. 자, 이거 은하제비꽃은요, 이렇게 복토가 끝났어요. 물 주세요. 뭐 이게 요 총만 있어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저가 처음 키워봅니다요. 함께 한번 잘 키워볼까요? 번식은 제비꽃은 잘 되니까 번식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씨를 뭐 요렇게 받아서 올해는 요렇게 이제 바깥에다 이렇게 흩치면 되겠지만 요 자체 뿌리 있죠. 뿌리로서도 잘 번식합니다요. 자, 여기 심을 때 여기 테두리가 이렇게 약간 좀 가운데가 올라가게 이렇게 심어졌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은 또 이쁩니다요. 심을 때 약간 좀 가운데가 이렇게 올라가게 심어야죠. 자, 이렇게 해서 물 넉넉하게 주시고요. 자, 저것 좀 뿌려주세요. 미루 몰약이요 있으신 분들은요. 자, 이렇게 해갖고 넉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세균 감염 안 되게 이렇게 해서 뿌리 활착도 잘 되고요. 자, 이렇게 뿌리도 이렇게 줍니다. 자, 이런 것도 자 분갈이 하고 나서 이렇게 해주니까 확실히 뿌리 발굴은 잘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분갈이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이커스입니다.